복잡하게 꾸며서 탈북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이제 가족 있잖아요. 외교관들 나올 때 자식도 한 명만 데리고 나와요. 그럼 뭐 3인 가족, 5인 가족도 있으면 그렇죠, 이런 그렇죠. 사람이 내가 자유세계로 가고 싶어도 사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뭐 제가 아는 외교관도 올 때 자살을 주장하고 나왔어요. 실제로 자살을 해야 평양에 내 친척이 안 죽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그 중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이런 시나리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적어도 나 혼자 좀 반항하는데 끌고 나가달라. 이거 말 되잖아요. 맞아. 여기 산중인이 있습니다. 무슨 산중인? 뭐, 저 탈북을 위장 납치로 해가지고 탈북을 했거든요. 남편분이요? 위장 납치.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날 납치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요? 어떻게 알아서 해주세요. 되게 낭만적이다. 되게 낭만적이다. 들고 갈 수도 없죠. 그래서 안전한 방법인 거지. 첫 번째 계획이 고용한 사람들을 식당에 들여보내요. 그래서 나를 강제로 끌어서 납치해서 이제 CCTV에 일부러 찍히게 해서 알리바이. 네, 알리바이를 만들고 친구가 있어야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친구예요. 발버둥 하지마. 연기를 해야 돼. 그때 웃으면 안 되잖아. 웃으면 안 되죠. 실제로 한 거야 이걸. 진짜 실제로 했는데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다 똑같이 생겼어. 이게 보통 사람. 남편은 왜냐면 거기서 제일 예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모르지. 어딨지?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가 실패해요. 그래서 두 번째를 밖에서 나를 납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리바이를 어떻게 만드냐면 뛰려고 생각을 하냐면 모든 기준품들 다 챙겼을 거잖아요. 이런 거를 다 챙겨야 되는데 제가 그걸 다 놔두고 쇼핑 나갔다가 납치당한 것처럼 선호해서 확 저를 잡아챈 거예요.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치, 이런 시나리오. 그래서 저를 실제로 6개월 동안 저를 찾았대요. 납치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식당에서? 식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망갔다. 진짜 막 긴박하고 납치 상황 막 재갈 물리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초상화 깨고 있고 한 사람 찍고 있고 뭔가 난폭하고 막 욕하고 소리 지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상 한번 다시 보죠. 연극이야. 근데 이제 결국 이분들의 탈북을 도우려고 기획한 미리 이야기를 맞춘 합을 맞춘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유조선 측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크리스토퍼 안이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더 위험하게 된 거거든요. 성공 애초에 건들진 말든가. 근데 이게 물론 자유조선 측의 입장이긴 하나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을 했다. 뭐가 대고 뭐가 소예요? 일단은 대선을 선택했다. 물건을 부쉈다. 훔쳐나갔다. 이런 그 공소 사실로 이제 판결이 나버리면 그냥 좀도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이걸 좀도둑이 아니라 먼 목표인 김정은 정권 타도를 위해 가지고 우리 실체를 밝히겠다.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일이 틀어진 팩트, 일이 틀어진 방아쇠, 결국에 이 직원 부인이잖아요. 네네. 이 직원 부인한테까지는 왜 이 이야기를 공유를 안 했을까요? 아니 내 마음도 못 믿겠는데. 내 마음도 못 믿겠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쩌니 한국에 온 어떤 외교관인데 대사관에 갔어요. 한국 대사관. 주재국 한국 대사관에 우리 가겠다 망명한데 부인군이랑 억지로 끌고 토론도 안 하고 밤에 남편이 너무 긴장해서 와인 마시고 자는데 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2층이 대사방인데 부인이 아들 데리고 침대보 연결해서 아들을 먼저 내려보내고 이거 거짓말. 어머 어떡해. 난 남편 따라서 저국 배반하고 싶지 않다. 어머. 이런 사례도 있어. 그치, 내 마음 같지 않지.